fucking drunk.조민기 딸 가슴 조윤경 몸매 유서 인스타 내용. 지난 배우 조민기의 성추행 논란이 파장되자 매우 많은 사람들의 이목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민기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보도되자 여러 대중분들의 마음을 흔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쁘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내에서 조민기 논란이 대규모로 확산되자 자연스럽게 조민기 딸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남기시게 됩니다. 조민기 딸은 이전에 잠시 아빠를 부탁해란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보여주었었고 부녀간의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너무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한편 많은 걱정이 됩니다. 조민기 딸은 조윤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기 딸 조윤경의 최근 근황은 외국 명문대로 알려져 있는 프린스턴대 대학원에 합격하였다고 SNS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조민기 딸 몸매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나이에 대해서 자세히 공개된 적이 없지만 아마 2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로 젊은 여성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조윤경 키 역시 상세 수치를 알 수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땐 166cm에서 170cm 사이가 아닐지 추정됩니다. 조민기 딸 조윤경은 한국 여성 평균 키에 비해 상당히 큰 신장에 속하는데요. 거기에다 방송상에서 뚱뚱해 보이지 않았고 약간 마른 편이었기에 좋은 몸매로 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조민기 딸 가슴인 민감한 부위가 몸무게 비해서 많이 나온 건 사실이라 봅니다. 아빠를 부탁해 방송에서 너무 좋은 몸매를 보여주었기에 조민기 딸 가슴이 관련 연관 검색어에 노출되었을까라 짐작됩니다. 재방송 해보시면 추측해볼 수 있듯이 최소 C컵에서 크면 D컵 정도로 추정되네요. 조민기 딸 인스타그램 주소는 https://www.instagram.com/elonoike 여기이며 아빠 소식 때문인지 현재는 비공개 상태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조민기의 죽음 소식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그가 어떤 유서를 남겼을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민기 유서는 A4 용지 정도의 크기로 총 6장가량 작성했다고 하며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보면 지금까지 피해준 학생과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세한 유서 내용은 조민기 유족들의 입장을 크게 고려하여 경찰 측은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 밝혔고 사망 원인은 한 건물 지하 주차장 내에 있었던 창고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네요.